여러분,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님, 그리고 주요 귀빈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오늘 컨퍼런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AI 월드 2022 테크 앤 퓨처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하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오늘 현장에도 아주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산학연구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자들이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갈 미래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AI 월드 2022 테크 앤 퓨처 오늘 행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대한전자공학회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가 함께 주관을 맡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지능과 시너지를 통해서 다양한 일상의 편리함을 받아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인공지능의 모습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펼쳐지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마이크 잡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I 월드 2022 테크 앤 퓨처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 준비해 주신 귀한 분들 거름을 해주셨습니다. 귀빈 여러분들 먼저 소개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I 월드 2022를 주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주관기관입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님을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주관기관이지요. 대한전자공학회 서승우 회장님께서 거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공동주관기관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전선익 부회장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공동주관기관 파이낸셜 뉴스의 변동식 사장님을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각 학회 회장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석 한국정보과학회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진모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유창동 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이시죠. 정재승 한국계산뇌과학회 회장님께서도 오늘 함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또 많은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네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팀의 고진 팀장님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또 한 획을 그으신 분이시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명준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이규복 부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삼성리서치의 세바스찬 승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이 자리 이렇게 꽉 메워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연구개발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큰 박수로 모두를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회의 말씀을 청해 드리면서 오늘 행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예, 포디움 옮겨주세요. 첫 번째 순서로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님께서 개회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아마 따뜻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을 텐데요. 여러분, 전성배 원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전성배입니다. AI 월드 2022 테크앤퓨처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신 네 귀빈과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대한전자공학회 서승호 회장님,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변동식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학회장님 다섯 분하고 디지털 플랫폼 고진 팀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만남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발전된 미래 기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에 더해서 인간지능과의 융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삼성리서치 세바스찬 승 사장님과 한국계산뇌과학회 정재승 회장님께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결합이라는 내용으로 오프닝 대담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프닝 대담을 준비해 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프닝 대담 이후에 오전에는 지능의 탄생 등 키노트 스피치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치료한다와 같은 최신 AI 기술 세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의 우수 성과물도 밖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같이 준비해 주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LG전자, 솔트룩스, 서울대학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관계자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합니다. 다양한 성과물이 바로 옆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꼭 시간 내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말 지난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모쪼록 오늘 준비한 이런 내용들이 미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인공지능 연구자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잊지 않아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AI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의 환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장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에 반도체를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저전력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다가 이제 장관이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해온 환영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AI World Tech and Future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의 고진 팀장님, 삼성 리서치 세바스찬 승 사장님을 비롯하여 미국,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 먼 곳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 연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님과 대한전자공학회 서승우 회장님, 파이낸셜 유서 변동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경제안보 중심의 경쟁이 기술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되며 디지털 경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안보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 중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압도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 기술이며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이 되어야 합니다. 당면한 과제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업의 창의성과 경험,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산학연간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AI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과 실증 지원,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국가 필수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초인류 국가로 도약하고자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정부화에 성공하여 IC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듯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역량을 결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기회를 지혜롭게 구현하고 산업과 서비스의 진흥화를 통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며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행사 주제인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만남은 딥러닝 기술, 유로모픽 반도체 칩 등 최근 AI 기술의 발전이 인간지능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참가자분들께서도 오늘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상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의 성공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근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서 직접 걸음해 주시고 소중한 말씀 함께해 주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오늘 개최를 축하하는 축하의 말씀 몇 분 모시고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대한전자공학회 서승호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행사의 공동 주최를 맡은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서승우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 파이낸셜 뉴스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AI 월드 2022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영합니다. AI 월드 2022는 올해 사실은 3회째입니다. 2020년도에 첫발을 디딘 1회로 올해 3회째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2년간은 아쉽게도 온라인으로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행사가 진행되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종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앞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사업 연구 분야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 AI를 국가의 주축으로 생각하고 국가적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AI 패권주의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AI는 우리 산업 및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AI는 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정말 가까이 다가온 우리 일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AI 월드 2022의 2년 전 그 주제는 AI as a life innovator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지금 더욱더 발전해서 올해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만남으로까지 주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대한전자공학회에서도 보면은 많은 논문들이나 연구 결과들이 AI와 밀접한 관련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AI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뭐 일상의 패러다임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또 기업 연구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더욱더 고찰해 나가는 일들은 굉장히 뜻깊다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많은 프로그램들, 키노 스피치, 대담, 또 기술 발표, 또 미래 전망 등등에 관련된 좋은 주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또 네트워킹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 자리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또 준비해 주시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분들 또 여러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강연자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가 주도로 그러나 국민이 함께 만들어갈 AI 분야, 과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하는 축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사승우 회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뉴스의 변동식 사장님 모시고 축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사장 변동식입니다. AI 월드 2022 테크 앤 퓨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AI 월드 2022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그리고 대한전자가 이렇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이낸셜 뉴스와 대한전자공학회가 AI 월드를 처음 개최한 2020년 베토벤이 미완성으로 남긴 10번 교향곡을 AI가 완성해 컨퍼런스 현장에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베토벤이 작곡을 했던 것처럼 예술적 감각을 갖춘 AI의 감동적인 교향곡을 들으며 당시 참석자들은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AI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AI는 홀로 사는 노인의 말벗이 되고 콜센터에서 불만이 가득한 소비자를 응대하는 상담사 역할을 할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인간은 감정을 교류하는 파트너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자율주행차나 의료 분야의 질병 진단, 콜센터 상담과 같은 AI 응용 분야를 보면 AI는 이제 의사결정의 주체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의사결정은 영장류의 지능이 담당해온 고유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영역에 고도의 학습 능력을 가진 AI가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사결정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다층적 구조의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의사결정 영역의 AI 개발은 인간 지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높은 윤리의식, 그리고 다양한 학술 분야의 협업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AI 월드의 주제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의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지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 없이는 산업계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오프닝 대담을 진행하실 세바스찬 승 사장님과 전재성 교수님, 그리고 키노트를 맡아주신 이대열 교수님은 AI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세계적인 대과학자라는 점에서 AI 기술의 현명한 발전 방향을 짚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준비하고 계신 고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팀장님의 계획들도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강연을 통해 AI 개발 계획과 방향을 공유해 주실 모든 기업과 연구소 관계자분들의 발표는 수많은 개발자와 스타트업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을 쪼개 흔쾌히 강연을 준비해 주신 모든 강연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AI 월드가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사 함께 공동 주관해 주신 파이낸셜 뉴스 변동식 사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렵게 모인 자리인 만큼 저희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교인 여러분들 기념 촬영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여러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실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디지털 사회에서 핵심 기술이 될 인공지능 관련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얘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시고 이미 전시도 둘러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끝까지 컨퍼런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정보를 공유해 주신다면 아마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사회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두 번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정좌세로, 물론 마스크는 꼈습니다만 밝은 미소로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할 밝은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중앙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자 쓰신 작가님. 예, 밝은 미소로 먼저 찍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화이팅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 연구개발자들을 위해서 오른손 들고 제가 AI 월드 2022 하면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화이팅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AI 월드 2022 화이팅! 이럴 땐 박수도 가끔 쳐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박수도 함께 치면서 귀빈 여러분들 오늘 개최 축하하면서 예, 무대 위에 귀빈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잠시 카메라 보실까요? 예. 고맙습니다.